아까 그 내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. 몇 분이 좀 빠진 리스트를 다시 정리를 좀 해서 몇 분을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 정식으로 우리 저 최영석 선생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좀 안 좋으세요. 그래서 무대까지는 좀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우리 작곡가 거목 최영석 선생님 저기 계십니다. 한번 일어나 주세요. 네. 증인이십니다. 정말 청춘을 KBS에 바치신 추나추동 방송의 이장춘 국장님 동영상까지 지금 촬영하고 계십니다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역시 동료이시죠. 전 KBS의 김선초 국장님 가셨습니까? 아, 예. 그 연합경제신문의 박민호 발행인님 나가셨나요? 아. 거창기술단의 우재광 회장님. 우재광 회장님. 아, 네, 네. 네, 그리고 이 자리에 성악가 소프라노 이용혜 교수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? 이용혜 교수님? 아, 네. 소개를 하다 보면 항상 뒷말이 아주 뒤통수가 아플 정도로 욕을 먹습니다. 빠지신 분이 계셔서 오늘도 역시 뭐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빠지신 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이어서 우리 저 사회작가의 마이크를 드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끝나고 사진들을 좀 아주 못 찍어서 좀 애들을 하시는데 혹시 귀하신 분하고 사진을 찍으실 때는 너무 질서가 없으면 아닙니다. 줄을 서서 찍어야만 한 카트라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좀 그건 제재를 좀 하겠습니다.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